안녕하세요, 리프 승수입니다. 오늘은 엄브렐라 코카투랑 오늘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같이 나왔습니다. 지금 우리 엄브렐라 코카투는 지금 애기거든요. 이유식 먹는 애기고 엄브렐라 코카투를 또 키워보고 싶어서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구독자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애기라서 완전 엄청 순해요. 지금 엄청 순하고 원래 코카투가 좀 순해요. 순하고 우리 엄브렐라 코카투는 여기서 지금 아직 애기라서 꼬랑지가 넓은데 한 요정도 됩니다. 크기가 꼬리가 길면 요정도 될 거거든요. 지금 이게 보시면 엄청 순백에 엄청 하얗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코카투를 너무 좋아하세요. 특히 엄브렐라 코카투를. 왜냐면 엄브렐라 코카투는 오관이 전부 다 흰색이라서 더 이쁘죠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코카투 중에서는 엄브렐라 코카투를 좀 좋아합니다. 그리고 성격도 코카투들도 성격이 좀 다 다릅니다. 엄브렐라 코카투도 정말 춤을 잘 추는 코카투거든요. 정말 흥이 많습니다. 코카투가 흥이 많고 그 대신 또 파괴력도 어마어마합니다. 이것 저것 다 뜯기 시작합니다. 엄청 뜯기 때문에 정말 이제 키우면 우리 집 아작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품들이 아작이 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. 한번 키워보시면. 그리고 이쁘지만 파우더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만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. 그리고 정말 잘 부수거든요. 집에 있는 부는 부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활을 잘 맞춰주면 됩니다. 우리 애조들을 키우려면 그 생활 속에서 구조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 케어하고 잘 키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앵무새가 아, 내 눈에 정말 이쁘다 라고만 키우는 것보다 이 앵무새의 특징을 알아서 내가 키웠을 때 집의 그 환경을 그만큼 해줄 수 있는가, 그리고 그 환경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놓고 아, 이런 부분 감당 안 된다고 해서 또 정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실제로 내가 키우고 돌보다 보니 정말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러면 안 되죠. 그런 힘든 부분도 정말 사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앵이를 딱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애기 때는 잠이 많습니다. 이유식 먹고 잠자고 소화하고 또 이유식 먹고 배가 또 부르면 또 자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. 이게 자, 완전 애기라서 아직 털도 안 났죠. 아직 보시면 네. 정말 애기죠. 완전 아기 같죠. 얼마나 이쁜가요.